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100세 시대가 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1, 2년에 한 번쯤은 건강검진도 받으시죠? 다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건강관리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따로 건강관리할 시간은 없고요. 네. 아이를 새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과 함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운동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안고 들면서 네. 어깨 운동. 아이를 안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아이를 놀아주는 듯 하지만 제가 운동을 하는 거죠. 진짜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요, 또 제가 점핑 피트니스 강사기 때문에 점핑 수업하고 있고요. 네. 또 제가 또 지금 트로트 가수 축구단 축구도 하고 있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제가 노래하잖아요. 네. 노래하면 땀이 줄줄 나요. 네. 노래도 하고 있고요. 네. 색소폰 또 배우고 있어요. 와. 그래서 색소폰 불잖아요. 네. 한 시간 하면 땀이 막 줄줄 나거든요. 네. 저는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운동 그렇게 많이 하는데 살이 안 빠지는 건 뭐예요?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네. 살이 왜 안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사실 뭐 이제 두 분에 비해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네. 운동을 제가 싫어해요. 네, 이제 힘든 걸 되게 싫어하는 성격이어가지고 저는 그 대신 숨쉬기 운동. 숨을 잘 쉬어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말이 있어요. 네. 숨을 제대로 쉬어야 돼서 저는 복식호흡을 평소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지난 시간 선생님께서 또 호흡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거 좀 인용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호흡 잘해주세요. 예. 네. 이렇게 늘 신체 건강을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마음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마음 건강은 별로 그렇게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 저는 뭐 다른 거 없고 이제 힘들게 일하고 딱 들어왔을 때 네. 아이들과 와이프가 이렇게 곤히 잠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잖아요. 네. 그 보면 힐링이 됩니다. 아무도 저한테 잔소리할 사람도 없고 네, 아이들이 놀아달라는 사람도 없고 집에서 편안하게 시니어 TV 보면서 야, 지혜 다락방 보면 그게 바로 저한테 힐링이 되겠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그 너튜브에서 약간 자연의 소리, 물소리, 네. 비 오는 날 ASMR 이런 거 저 들으면 조금 약간 좀 정신적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하는데 막 가끔씩 빗소리 듣다가 네. 고기 소리 같아서 고기 구워내 먹고 전부 쳐먹고 근데 배고프네 하면서 고기 먹고 그래서 이제 운동하는 거 대비 몸은 정체성을 몸이 큰 일을 하잖아요. 정체성을 유지하고 계세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방송에서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이제 술도 안 하고 네. 담배도 안 피고 유일한 나에게 이제 바이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에 네. 평일에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선글라스 하나 딱 끼고 헬멧 딱 쓰고 가죽장갑 딱 끼고 핸들 딱 잡고 이 그 멋진 그 국도길 있죠? 네. 아름다운 국도길을 질주하면서 저는 스트레스를 풀고 제 마음도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스트레스만 풀지 말고 네. 경제적인 것까지 붙여가지고 배달을 해왔어요. 괜찮네요. 어차피 오토바이 타고 갈 거면 할 일을 타고 배달하라고 얼마나 멋있어요. 힐링 되잖아요. 그 남는 게 없어요. 아니 남는 게 없어요. 그래요? 그냥 네. 타고 가는 거라 유지비가 많이 들어요. 그게 그냥도 타는데 뭐. 알겠습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아 맞습니다. 이렇게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마음의 건강, 정신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창현 약사님과 마음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 모두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죠. 정신적 건강에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이게 범죄적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물을 느끼죠. 네. 네,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능력 또는 그런 작용. 여러분들의 몸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뇌. 뇌. 아, 그렇죠. 뇌. 예. 바로 이 정신 활동이라는 건 뇌에서 일어납니다. 그동안 이제 살아오느라고 참 수고 많았어. 수고 많았어. 네. 내가 몰랐는데도 너는 참 잘 살아줬구나. 오늘은 그럼 이 스트레스적인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좀 해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어떻게 진짜 살고 싶은가?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현 약사입니다.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 시간에는 그 신체적 건강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배우셨던 거 좀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야, 아니 우리가 저번에 그 저 마음의 건강 맞죠? 그리고 정신의 건강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저 이 몸에 대한 건강이나 마음에 대한 걸 생각해봤지만 정신의 건강을 잘 챙기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정신 상태를 돌아볼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약국에 그런 분들도 많이 찾아오시나요? 시대가 많이 이제 에너지를 소비하는 시대다 보니까 에너지가 많이 떨어지신 분들 에너지가 떨어지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힘이 드시겠죠. 그래서 약국에 뭐 어디가 아파서 오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우울증, 공황장애 뭐 이런 정신과적인 문제로 오신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 또 이제 그런 분들이 자기가 이제 그 정신과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지는 걸 되게 또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와서 약사님 저 이런데 하면서 조심스럽게 상담하고 조심스럽게 또 갑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는 그게 조심스러워야 될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누구나 이제는 겪을 수 있는 문제고 다 알아야 되는 같이 이제 함께 케어를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사회적 좀 범죄가 생기는데 좀 흉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이런 것들도 크게 보면은 정신적 건강하고 이제 연계가 되는데요. 이제 이 정신적 건강에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이게 범죄 쪽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궁금한 게요. 사실 저희가 뭐 다치거나 부러지고 한 병원에 가잖아요. 네. 근데 이런 정신 이런 건 사실 좀 이렇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방치를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정신적 건강을 어떻게 뭐 회복을 하거나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렇죠. 신체적으로 건강을 봤을 때는 딱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네. 대상이. 하지만 이제 정신적 건강,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얘기를 할 이제 사회적 건강이나 영적 건강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거를 우리는 어떻게 느끼고 그것을 이해해야 될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보다 더 조금 더 쉽게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 정신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은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며 판단하는 능력 또는 그런 작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사물을 느끼죠. 네. 네.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능력 또는 그런 작용. 이게 여러분들의 몸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뇌. 뇌. 아, 그렇죠. 뇌. 예. 바로 이 정신 활동이라는 건 뇌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뇌에서는 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을까를 한 번 더 물어보면. 예. 생존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예. 예, 근데 이게 저기 생존 상황에서 이제 뇌를 쓴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사실은 정말 놀랄 만한 상황이 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맞아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예, 그냥 맞습니다. 세상이 멈춰버린 것처럼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예.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네. 이런 또 말이 있잖아요. 또 정신 살인 상태로 잡아먹혀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렇군요. 네. 예. 제가 좋습니다. 네. 자, 이 얘기를 종합해보면요. 네. 호랑이 굴에 물려갔을 때 정신을 차리면 살 수 있을 거예요. 왜? 정신을 차린다라는 말은 어떤 방법을 찾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그 방법을 찾겠다라는 말이 에너지를 얼마나 소비를 할까요? 어마어마하죠. 자, 어마어마하게 제가, 소비할 겁니다. 제가 산증인입니다. 우리 아내가 컨디션 좀 안 좋을 때 여보 이 소리 딱 나오자마자 머리를 막 돌립니다. 지금 뭘 잘못했나. 설거지부터 가보고 네. 화장실 불 껐나 안 껐나 확인하고 애들 청소에다가 네.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여보 한마디에. 그렇죠. 네, 긴장 엄청 되거든요. 그 엄청난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네. 에너지가 모자라신 분은 그걸 쓸 수가 없겠죠. 그럼 한순간에 뭐가 됩니까?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멍해집니다. 멍해져요.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것도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생존이라고 얘기를 드렸을 때 어떻게 보면은 막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들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 그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여보 이 한마디가 나한테서는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뇌에서 얘기하는 이 생존은요 뭐 목에다가 칼을 들이댄 이런 생존을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리한 것이냐 불리한 것이냐 그 기준이 뭐냐 생존이라는 거죠. 생존.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뭔가 선물을 드리는데 네. 안에 수류탄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네. 또는 안에 금덩어리가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덩어리 받으신 분은 어떻습니까? 기분 좋죠. 기분이 좋겠죠. 네. 네. 내 생존에
유리하니까 네. 뭔가 도움이 됐잖아요. 근데 술을 타니 가신 분 어떻게 해요? 엎드려야죠. 예. 네. 이게 터지면 죽으니까 큰일 네. 나겠죠. 네. 예. 무언가를 받았을 때 그게 뭔지를 모릅니다. 처음에는. 네. 근데 네. 이 무언가를 받았다라는 걸 뇌에서 이제 인지를 하겠죠. 네.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나한테 유리한 거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겠지만 나한테 불리한 거다. 너 이건 나한테 왜 줬어? 이렇게 되겠죠. 아, 그래서 아. 이 정신적 건강은 정신이라는 이 활동은 뇌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뇌에서는 이것을 기준이 뭐냐, 나한테 유리한 거냐 불리한 거냐라는 생존을 기준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예. 뇌에서 일어나는 이 생존에 대한 그 활동 자체를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 하면은 생각입니다. 아, 생각. 생각. 자, 생각을 말 그대로 또 그냥 풀이해드리면 살궁리가 되겠죠. 살궁리. 예, 각이라는 거는 이렇게 뭔가 뚫고 나가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처해 있는 환경에서 이게 지금 위험해. 살기 힘들어. 그러면은 생각을 합니다. 살궁리를 찾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예. 실제로요. 좀 지저분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네. 이렇게 바퀴벌레가 한 마리가 있어요. 네. 예. 제주도는 조금 습하기 때문에 네. 바퀴벌레 좀 커요. 아, 잘 알죠. 네, 저는 좀 바퀴벌레가 무섭기도 한데 네. 어쨌든 이렇게 지나갑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집에 있으면 만약에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슬리퍼를 딱 벗어서 잡으려고 네. 딱 해요. 네. 근데 얘가 눈이 달려서 보이는 것도 아닐 건데 딱 네. 더듬이가 이렇게 막 움직이다가 네. 제가 딱 잡으려고 하는 어떤 마음을 딱 품었을 때 네. 얘가 딱 반응을 해요. 네. 오. 가만히 딱 이렇게 눈치를 살핍니다. 네. 그러다가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도망가 날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싹 사라지죠. 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예, 아주 못 잡겠더라고요. 모기 같은 것도 다 왔는데 딱 잡을 때 싹 사라지죠. 네. 그 순간에요 실제로 곤충계 이런 애들은 신경계의 활동이 약 100배 이상이 빨라진다고요. 와, 어떻게 그걸 알지?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호랑이 굴에 물려갔잖아요. 네. 정신을 차리면 살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는 평상시보다 100배 빠른 사고 활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 네. 생각이라는 거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떠오르잖아요. 네. 생각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죠.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방송 생각, 뭐 또 다른 스케줄 생각, 무언가를 계속 돌고 있을 건데요. 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어날 그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죠. 잘 모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생각으로서 그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생각했던 것하고 뭔가 안 맞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 막 올 것 같은데요? 스트레스가 팍 오죠. 네. 감정이 생기겠죠. 네. 네. 이러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아.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내가 에너지를 그만큼 썼는데 네. 그만큼 뭐가 안 왔잖아요. 안 왔어 지금.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죠. 나쁜 거죠. 어딘가에 에너지를 줄줄 센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는 내가 에너지를 쓴 것만큼 대가가 안 일어났죠. 네. 생존에 불리해진 거예요. 그래서 와. 생각의 결과물은 항상 뭐를 동반하냐? 감정을 동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이라는 게 커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계속 오고 정신적 건강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는 건요. 다른 말로 다르게 이해하면은 그분의 생존 환경이 되게 불리하다는 얘기예요. 아. 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저 이해가 되는 게 요 오기 전에 방송 네. 녹화 들어오기 전에 너튜브를 요즘 시작해가지고 네. 새 영상 올렸거든요. 네. 들어오면서 쓱 봤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7회 조회수 7회더라고. 네. 그렇게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7회니까 지금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바로 말씀하시는데 공감이 너무 됩니다. 네. 내 생각한 대로 되지가 않았던 거죠. 안 됐죠. 네. 이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참 어려워요. 물론 자 에너지가 높다라는 건 나의 몸속의 에너지가 높다라는 것도 되지만 내가 처해 있는 어떤 환경의 에너지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거죠. 그것도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는 좀 에너지가 떨어지더라도 그냥 투자한 거지. 뭐 그냥 노력 논 거지. 네. 뭐 이럴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에너지의 여유분만 있다면. 아, 에너지. 근데 에너지의 여유분이 없으면 내가 에너지 이만큼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안 왔어.
그러면은 감정이 확 올라오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정신적 건강은 요 에너지의 어떤 투자와 횟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내가 좀 힘들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이런 에너지 관리가 잘 안 돼서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 신체적 건강, 에너지 관리잖아요. 네. 그게 조금 더 정신에 이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뭔가 내가 살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그런 감정을 계속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이유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은 예. 생존에 대한 문제잖아요. 아.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잘 살고 싶어요. 잘 살고 싶으시죠? 행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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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살고 네. 싶어요. 건강하게. 건강하게. 네. 그렇죠. 맞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상당히 추상적인 거 아시죠? 그렇죠. 네. 맞아요. 자, 잘 산다라는 게 어떤 건가? 네. 행복하다라는 게 어떤 건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대부분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뭐냐면 네. 나 돈 많았으면 좋겠어. 네. 경제적인 걸로 연결이 돼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아, 돈 많아도 마음이 불편하면 안 돼. 맞아. 얘기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잘 산다, 내가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라는 거는 스트레스 없는 거예요? 현실에서도 이게 어떤 스트레스가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도 좀 해결이 되고 네. 그리고 마음적인 거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삶 이것까지도 충족이 돼야 이제 같이 이제 합쳐져야지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주제를 다시 한번 또 던져보는데 자, 관찰을 잘 해보시면요. 네. 우리 이 생명체들을 잘 보시면은 모든 생명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떻게 살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 거북이 있잖아요. 네. 알에서 탁 태어났어요. 얘가 바다로 갈까요? 산으로 갈까요? 바다로 가죠. 다큐멘터리 보면 다 바다로 네. 가죠. 산으로 올라가는 게 하나도 없죠. 없습니다. 네. 네. 카멜레온이 딱 나왔어요. 이제 근데 보호색을 띨 겁니다. 배운 적이 없는데 주변 환경의 색깔이랑 다 맞추겠죠. 네. 우리에게 또 니모라고 알려져 있는 그 물고기. 네. 다른 물고기들은 말미잘에 독이 있어서 그 근처를 잘 안 가는데 얘는 그냥 그게 보호작용을 한다는 걸 알고 거기에 숨죠. 네. 어떻게 알까요? 본능으로. 다 알죠. 네. 그래서 자, 사람은 동물 중에서도 가장 고등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네. 사람은 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예, 모른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지금도 전 잘 몰라요.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하면 전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해요.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관찰을 잘 해보시면요. 우리보다 하등동물이 심지어 네. 말미잘, 네. 뭐 세균, 대장균 이런 애들도요 태어나는 순간에 자기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네. 다 알고 있어요. 맞아요. 다 태어난 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가 태어났는데 얘가 풀을 뜯어 먹진 않아요. 안 알려줘도 육식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사람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떻게 사는지를 다 알고 있다라는 있다.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겠다고 얘기해요. 자, 이 모르겠다는 어떤 개념이냐? 정신활동의 개념입니다. 자, 우리는 생존 본능에 따라가지 않고요. 무리를 지어서 이 사회라는 걸 만들고 문화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 직업들의 활동 결과를 지표로 삼는 게 뭡니까? 경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뇌에서는 경제적인 지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보다 더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존이 뇌에서는 확 학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학습되어져 있는 뇌의 알고리즘에 따라서 나는 잘 살고 싶어서 잘 살고 싶어요. 근데 이 잘 살고 싶다의 가장 근간은 경제적인 문제죠. 이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갈게요. 만약에 내가 정말로 쓰고 싶을 만큼의 돈이 많다. 그럼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그때는 좀 기부하면서 풍족하게 좀 이렇게 여유롭게 살고 싶죠. 그렇죠. 풍족하게 남을 좀 도와주면서 예. 자, 여기서 조금 한 번만 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유롭게라고 했을 때 그 여유롭다에서 뭔가 떠오르는
어떤 행위가 있으세요? 밥 먹고 살고 뭐 이런 거. 근심 걱정 없는 거. 자, 그렇죠. 네. 자, 이 얘기는 경제적인 게 밑바탕이 깔리게 되면 네. 그다음엔 사람은 뭐예요? 누군가를 이제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넓어집니다. 네. 근데 정작 여기서 뭐가 빠졌냐면은 그런데 나는 그럼 뭐 할 거야? 그냥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 라는 거죠. 이게 왜냐? 지금 내가 너무 스트레스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거죠. 예. 제가 지금 드렸던 질문은 네. 만약에 이 스트레스 상태에서 벗어났을 때 네. 그렇다라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오늘은 그럼 이 스트레스적인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좀 해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어떻게 진짜 살고 싶은가?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우리 사람은 무슨 종일까요? 네. 뭐 저 같은 경우 종은 무슨 물어보신 거예요? 네. 저는 관종이요. 예. 관종. 좋습니다. 저는 예쁘정? 아, 예쁘정. 네. 예, 좋습니다. 저는 멋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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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그러네요. 네. 전 할 말이 없네요. 할 말 없으죠. 네, 할 말 없으죠. 네. 사람은 인류학적으로는 같은 종이에요. 네. 사실은. 근데 이 종이라는 거는 분류 자체가 뭐냐? 생존 방법에 따라서 나눠져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자 두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육식을 하고요. 한 마리는 초식을 한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초식하는 사자를 우리는 사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니, 사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있을 수도 있지만 쟤는 좀 특이한 사자가 되겠죠. 네, 그렇죠. 자, 왜냐? 왜 특이하냐? 사는 사자. 방법이 다르잖아요. 네. 행동 양식이 다르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 사자의 뇌에는 기존의 사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생존에 대한 알고리즘하고 뭔가 다른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건 분류학적으로 뭐가 되냐? 다른 종이 돼요. 외형적으로 같지만 네. 다른 종입니다. 그래서 종의 분류는 어떻게 우리 이 생존하는가, 살아남는 방법에 대한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사람은 저마다 다 다른 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와. 왜냐하면 우리가 인류 역사상 아주 뛰어난 천재였던 뭐 아인슈타인이나 뭐 이런 분들도 뇌의 활용도가 10%를 넘지 않았다라고 네. 얘기하거든요. 일반인들은 거의 뭐 5% 이하로 쓴다고 해요. 네. 자, 5%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1부터 100이 있는데 다들 1, 2, 3, 4, 5 이렇게 다섯 개만 쓴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1번, 10번, 20번, 뭐 30번, 90번 이렇게 다섯 개 쓸 수가 있고요. 네. 여러분들은 뭐 1번, 20번 또는 뭐 3번, 7번, 뭐 81번, 83번, 99번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자, 우리 로또에서 다섯 개 숫자, 45개 숫자를 6개 맞추기가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네. 여기 100개의 숫자에서 다섯 개 겹칠까요? 거의 안 겹. 거의 안 겹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100개가 아니라 뇌세포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네. 거기에서 그 5%가 똑같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네요. 다 다르다는 거죠. 네. 모든 인류의 지문이 다 다르고요. 네. 바둑을 둘 때 기보들이 다 다르듯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뇌 활용도가 그 5%라고 얘기하지만 그 5%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다르게 하겠죠. 네. 물론 양분화시켜서 이게 나한테 유리한 거야 불리한 거야 라고 했을 때 어떤 문제를 딱 던졌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나는 유리하다고 느낀 사람이 있고 불리하다고 느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딱 나눠지겠죠. 네. 이게 정치예요. 네. 그런데 유리한 면에서도 나한테 이게 조금 유리해. 아니면 나는 절대적으로 유리해. 결론이 다를 겁니다. 절대적으로 유리한 사람은 이게 포기하지 않죠. 않겠죠. 결사적으로 투쟁하겠지만 조금 유리한 사람은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인간관계에 따라 가지고 내가 이거 요거는 나한테 이득이 되지만 이 사람한테 내가 이거 양보하는 게 더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양보할 수 있겠죠. 네. 결국은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네. 이해되셨죠? 예. 인꼬 부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꼬 부부와 쇼윈도 부부. 어떻게 해야 될지. 두 사람이 근데 남남이잖아요 원래 네. 남남으로 네. 결혼했는데 네. 두 사람이 좀 닮아가요. 닮아가면은 사이가 좋은 겁니다. 근데 네. 사이가 좋은 것 같은데 네. 별로 안 닮았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그 쇼윈도 부부일 수 있어요. 아 근데 갭차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와이프랑 저랑 닮아가게. 점점점점 닮아갈 겁니다. 아 닮아가요? 통계학적으로 얼굴이 닮았다라는 거는 같은 근육을 썼다는 얘기가 돼요. 오. 그러니까 같은 근육을 썼다라는 거는 네. 그 근육하고 연결되어 있는 신경계를 건드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비슷하게 생긴 사람은 네. 사고 회로가 비슷할 확률이 높아요. 오. 오. 그래서 사랑하면 닮아간다는 그렇죠. 말이 있네요. 그러니까 같은 생각을 하니까 이제 닮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통 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가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별로 큰 트러블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 닮아야겠네. 네. 근데 생긴 게 다르다. 네. 그 얘기는 사고방식이 좀 많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날 수가 있고 의견 차이가 많이 날수록 부부 싸움을 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야, 그럼 나의 배우자는 나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뽑아야 되는군요. 뭐 처음부터 닮은 사람하고 결혼할 수도 있지만요. 결혼하고 나서 같이 닮아갈 수도 있겠죠. 근데 얼굴은 별로 안 닮아가는데 성격이나 이런 것들은 좀 비슷하게 닮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나중에 되면은 얼굴이 닮았다라는 평가를 네. 받게 됩니다. 닮아가더라고요, 진짜로. 네. 그럼 저는 조만간 잘생겨질 수도 있고 우리 와이프가 못생겨질 수도 있네요. 네. 잘생겨지고 싶으면요. 네. 잘생긴 분들이 하는 생각을 따라하시면 근육이 움직입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 타고난 그 골격까지는 안 바뀌어요. 네, 알겠습니다. 동혁아, 형 생각을 알려줄게. 형 생각 반대로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뇌의 5%의 비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 5%가 우리가 살살 버릇이 여든 간다 얘기 네. 있죠? 있죠. 보통 이 뇌 형성이 신경 이 회로 형성이 3살 때 거의 다 완성이 돼요. 3살에서 길을 한 5살 정도 완성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밝혀진 바로는 네. 후천적인 교육을 통해서 네. 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뇌의 알고리즘 시스템을 네. 변화시킬 수가 있더라는 거죠. 진짜 아껴 같은데. 네. 근데 이 뇌를 어떻게 네. 변화시킬 것이냐. 네. 자, 뇌신경은 뭐랑 연결됐다 그랬죠? 몸 근육하고 연결됐다 했죠. 네. 뇌신경 근육. 그래서 이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만들어져 있는 뇌신경에 따라서 신호가 가고 리액션이 나가요. 네. 자, 어떤 똑같은 멘트에도 아, 여기 계신 분들의 리액션이 다 다른 이유는 네. 뇌 신경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리액션을 통일해 볼게요. 그럼 똑같은 행동들을 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신경계가 똑같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몇 번을 훈련을 한 다음에 어떤 문제를 내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답을 내요. 그래서 뇌라는 거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게 뇌 5%의 비밀이고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요.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는 방법을 좀 바꾸는 거예요. 이 뇌의 알고리즘을 바꿔주는 거죠. 아 이게 불리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됐더니 알고 보니까 좋아지는 거였어. 라고 다른 결론을 내려주면은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상태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사실은 바뀐 게 없어요. 네.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전환으로 인해서 여러분한테 뭐가 바뀌냐. 여러분들의 에너지 상태가 바뀌어요. 그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죠. 네. 여러분들의 에너지 생산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에너지 소비가 많을까요? 줄어들까요? 많을 거. 그렇죠. 스트레스 받으면 에너지 소비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뇌 알고리즘을 바꿔줬습니다. 아 이거는 스트레스 상황이 아니야. 에너지의 소비가 줄겠죠. 에너지가 생깁니다. 여유가 생기죠. 네. 그 에너지의 여유가 생기면 여러분들의 몸이 아픈 거에서 벗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활동 능력이나 사고 능력도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정신이란 말을 한 가지 더 들여다보면은 다른 사전적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마음의 자세나 태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이제 뇌는 첫 번째 사전적 의미는 정신 활동에 관련된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신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나와버렸어요. 오늘의 사실 핵심은 바로 이 마음입니다. 우리가 정신적 건강과 마음에 대한 마음 건강을 조금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정신 건강이라는 말 안에 마음 건강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WHO에서도 건강을 나눌 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했지 마음이란 게 없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게 왜 마음이 중요하냐?
정신적 건강에서 마음을 다뤄야지만 이 마음이 정신적 건강에 포함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사회적 건강이라든지 영적 건강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제 마음의 자세나 태도에 대한 정신적 문제인데, 자, 아까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라고 했잖아요. 네. 행복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이 행복이란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 죄송하지만 주변 사람들보다 내가 좀 나은 게 행복 아닐까? 아, 비교죠. 네, 비교했을 때 아, 저 친구는 지금 소고기를 못 먹네. 나는 소고기를 사 먹네. 행복해. 네. 뭐 이런 식의 어떤 비교해서 나오는 거 아닐까요? 좋습니다. 사실 이게 비교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어떤 박탈감에 대한 우월감에 대한 건데 네. 이게 이제 정확하게는 행복은 아닌데 비교를 할 수 있다면은 네. 이게 표현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다. 우리가 흔히 자신 있냐 하잖아요. 네. 자신 있다. 이게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타고난다. 복을 타고났다. 내가 네. 태어났을 때 내 복을 타고났다라고 하죠. 네. 그러면은 자 타고난 복을 행합니다. 네. 어떻게 행하고 있을까요? 복스럽게. 복스럽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걸로 행하시죠. 행한다라는 말은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복대로 태어났고 네.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뭡니까? 행복이에요. 행복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네. 여러분들 삶 그 자체가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이다. 야, 근데 네. 말씀으로는 와닿는데 네. 아까도 계속 이런 얘기에 연장성인 게 나는 자존감도 높아. 나는 엄청 행복한 사람이야. 하고 어떤 무리에 딱 들어가잖아요. 근데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 옆에 막 있어. 그럼 이게 나는 아무리 행복하려고 해도 옆에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갑자기 뭔가 불행한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맞습니다. 왜냐면은 네. 이게 행복이라는 이 자존감은요. 네. 감각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뇌에서 아까 경제적인 거 기반해서 비교를 하는 거죠. 네. 감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도현 씨는 단지 거기 가서 나보다 돈이 더 많고 더 주식이 잘 돼가지고 그런 걸 부러워하는 거고 그 사람들보다 동엽이가 더 잘 웃기잖아요. 네. 다른 걸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본인이 더 낫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삼남매도 없잖아요. 본인은 다둥이 아빠에다가 예쁜 아내가 있죠. 그리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주변 사람들을 유쾌하게 해주는. 그게 행복이에요. 유행어도 많으시죠. 네. 유행어 해봐요, 몇 개. 자, 시작. K-POP가 봐봐요. 암컷이에요. 네, 얼마나 행복해요. 아주 잘 활용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불행하다, 즉, 네. 자존감이 떨어졌다라고 느낄 때, 아, 그만 얘기하신 것처럼 사고회로를 아까 바꿔주는 거예요. 바꾸니까. 바꿔주면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런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연습을 함에 있어서 이제 이론적인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론적인 걸 이제 좀 말씀을 드린 건데 네. 보통 정신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듯이 뇌에서의 작용과 마음에서 작용.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라는 거를 조금 적용하기가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어떤 곳에 갔을 때는 뇌에서 물질적인 걸로 비교를 하고 난 낮은데 이렇게 가요. 네. 그리고 물질로 비교를 하면은 사실 우리 중에 지금 네. 자존감이 높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지역 말고는 없어요. 예. 근데 이 자존감이라는 거는 물질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나의 존재에 대한 감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해바라기가 장미꽃 사이에 쫙 이렇게 펴 있는데 장미들이 해가 쫙 쬐는 순간 햇살이 너무 뜨거워 이러는데 해바라기 혼자만 해를 막 쳐다봐요. 네. 그럼 장미꽃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쟤 이상한 애야. 이상하겠죠? 그렇겠죠. 근데 해바라기 나 이상한 애인가 라고 해서 자존감이 떨어지면은 얘는 해를 안 보겠죠. 장미꽃처럼 해를 같이 피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죠. 해바라기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제 종에 대한 얘기랑 이렇게 했던 것들은 내가 누군가에 대한 감각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장미인가? 해바라기인가? 미은 오리 새끼처럼 내가 오리 새끼인가? 백조 새끼인가? 이거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네. 우리가 보통 학습받을 때는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다 비슷할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네.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을 많이 받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네. 그렇게 하면 잘 산다. 근데 막상 그렇게 결혼하고 살아봤더니 안 그렇다. 막 싸우고 네. 뭐 안 그렇죠. 예, 네. 네. 그건 뭐냐면
학습되어진, 만들어져 있는, 즉 인간 세상에 잘 산다라는 이 학습되어진 것들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어. 물론 이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쵸. 하지만 생명의 본질로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종인가를 스스로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아. 내가 지금 오린지, 백조인지, 해바라기인지, 장미인지, 자 여러분들은 그걸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 질문 드렸을 때 어떻게 살고 싶은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태어난 사람들은, 생명체들은 다 알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은 철새가 이렇게 막 날아가요. 내비게이션이 있겠죠. 날아갑니다. 근데 사람한테 그 내비게이션 달아줬어요. 날아가다가 갈까요? 아니면 중간에 힘이 다해서 떨어질까요? 힘이 떨어져요. 힘이 다해서 떨어집니다. 왜냐? 끊임없이 이렇게 있으니까. 가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계속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높기 위해서는요, 에너지 관리, 계속 얘기합니다. 에너지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데요. 이 에너지 관리를 통해서 나의 감각을 느끼셔야 돼요. 근데 이 감각은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 두발 자전거 다 타십니까? 네. 예. 그 타는 감각을 이야기하실 수 있으세요? 설명하기 힘들어요.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내 스스로 중심을 잡고 가는 그쵸? 과정인 것 같아요. 두발 자전거를 못 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타게 됐는데 어떻게 타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맞아. 하지만 자신만의 감각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나와도 얘기할 수 없는 자기만의 감각이 있습니다. 예, 비가 오는 날 습하죠. 습도계가 없어도 여러분들 다 습한 거 알죠. 그 감각이 있어요. 감각.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공기가 있죠. 이 공기가 싹 불면은 바람이라는 걸로 오잖아요. 바람은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느끼죠. 느끼죠. 그러니까 이 감각이라는 건요, 내가 거기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로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막상 그 감각을 느끼시면 아 이거구나라고 그냥 알아차릴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이 알아차림을 더 잘하려면은 이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에너지 관리인데요. 자, 감정과 감각의 차이를 조금 제식대로 얘기해 주면은 몸에서 쓰는 에너지를 정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정?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정력이 좋다 이랬잖아요. 몸의 에너지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 에너지를 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생각을 많이 하시면은 몸의 에너지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떨어진다라는 표현에서 감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감정이란 말은 에너지를 많이 썼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감각은 각을 줄인다는 얘기죠. 둥글게 둥글게. 이 얘기는 뭐냐면 아 지금 나의 생존이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생각이 많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뭔가 살기가 힘들어라는 생각을 알고리즘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줄어든다라는 얘기는 지금 살만해라는 걸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에너지 상태에 따라 가지고요. 여러분들은 감정과 감각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 관리가 잘 되면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서의 감정과 감각의 균형도 잘 잡힙니다. 근데 우리가 보다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감정과 감각을 하나로 합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데요. 이건 뭐냐? 뇌를 칭찬하는 겁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예, 많은 어떤 명상이나 우리 어떤 종교라든지 이런 활동에서 보면은 지금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되게 나쁘다는 얘기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내가 아니고 가짜다. 그리고 고정되어 있어서 뭔가 나쁜 거다. 그리고 얘를 없애고 새로운 진짜 나를 만나야 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 지금 다 살아있죠?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알아서 피를 뛰게 해주고 피를 돌게 해주고 숨을 쉬게 해주고 뇌는요 우리의 몸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신경을 아무것도 안 쓰더라도 뇌는 몸을 살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란 존재는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모르겠죠? 여기? 여기 아무 해부래도 없어요. 네, 마음이란 존재는 약간 육체랑은 떨어져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뭔가를 하겠다라는 거는 육체 생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싶어. 그러면은, 뭐 우리가 동키호테 갔다 하잖아요. 그건 자기의 어떤 생존 환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은 이 인간 무리에서는 쫓겨날 거예요.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이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과 감각, 생각과 마음, 이거는 어떻게 연계되냐면요. 뇌의 작용은
내가 여기에 존재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마음대로 하려면 한 살짜리 어린아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힘이 없어요. 네. 뭐 뛰어다니기라도 해야 되는데 기어다니지도 못하는데 네. 마음대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마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네.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 그리고 그 힘을 길러야 되는데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힘을 기른다라는 거는 이 사람들하고 같이 교류를 한다라는 뜻이죠. 네.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얘기는요.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존감을 이 사회에 대해서 같이 풀어내는 그런 일인데요. 그걸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는 이 당연한 사실을 해주고 있는 이 뇌에게 감사하다라고 칭찬해줘야 돼요. 자, 어떻게 칭찬한 거예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거 네. 뇌 호두 모양 있잖아요. 아, 네. 그쵸? 호두 모양의 뇌를 떠올리면서 아, 이게 사랑스러워 웃는 스마일 하면서 아, 그동안 이제 살아오느라고 참 수고 많았어. 수고 많았어. 네. 내가 몰랐는데도 너는 참 잘 살아줬구나. 너 덕분에 내가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 너무 고마워. 고마워. 자, 칭찬해. 칭찬이죠. 고마워. 근데 자,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 좋아져. 기분이 좋아지죠. 네. 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기분 좋은 게 뭐냐? 뇌에서 답을 주는 거예요. 주인님, 이제 알아주셨군요. 와. 너무 감사해요. 막 강아지한테 칭찬해주고 꼬리 막 흔들잖아요. 네. 여러분들의 뇌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막 너무 감사해요. 막 좋아요라고 막 이렇게 꼬리 치면서 몸속에서 지금 뭐 행복 호르몬을 막 분비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걸 느낄 때 아, 내가 행복하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존감이 높아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뇌를 칭찬해주고 그리고 뇌하고의 어떤 일체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뇌 사랑해 뭐 이렇게 하루에 한 번만 해주셔도 여러분의 정신적 건강이 충분히 높아질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에너지 소비의 가장 큰 행위가 뭐냐? 바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네. 이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 그 상태를 누군가의 어떤 탓으로 돌리고 싶은데 네. 그게 좀 불분명해요. 그래서 그렇지. 불특정 다수에 대한 불만과 감정이 생기면서 사회적 범죄가 많아집니다. 큰일 났네. 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살리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분위기 같은 걸 살리는 사람 아닙니까? 아, 그것도 맞습니다. 네. 살리는 것이 돌고 돌아서 언젠가는 반드시 나에게 옵니다. 이 표현을 줄여서 두 자로 얘기하면 뭐가 되냐? 바로 기회라는 말입니다.